좀 전에도 바코드 토스분을 만났는데 또 바코드 저그분을 만났네요. 832점 저그분. 아 맞다, 그 예전에 한 몇 주 전이었나 하드코어 질렀나 시리즈 보고 싶다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하드코어를 해봐야 되겠다. 과거 한 20여년 전에는 하드코어가 저그전의 정석, 저그전의 꽃이었죠? 자, 하드코어 질럿너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첫째는 99게이트, 거의 올인. 둘째는 90게이트, 이건 뭐 거의 정석. 11게이트, 이거는 부유한 플레이. 90으로 갈게요. 90 가로정찰 가고, 여기서 이제 공격 갈 때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죠. 첫째는 뭐 프로브 세어너기를 데리고 가서 올인으로 상황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질럿만 가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저는 이제 운영을 가야 되겠죠. 시구나. 대가 질럿너쉬 하는데 대가 최악이죠. 말도 안 되게 최악이죠. 12합이네. 오. 12합. 아, 멀긴 멀다. 아, 유지센터 간 거야? 어, 방해 공작. 방해 공작. 미나를 찍었는데 왜? 와, 씨. 질러서 어쨌든 걔는 뽑아야 돼. 실수가 없어. 들어간다라는 압박감을 심어줘야 돼요. 어떻게 돼? 하나 빼는 거는 참 좋은 선택이네. 구질러 때 들어갈 거예요. 구질러 못 들어오게. 저거 오면 들어갈 거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차피 곧 막혀. 봐야지, 이거라도 봐야지. 일단 레어 없고 뭐 히드라 리스크 대인 이런 거 없고 확인했고. 대각이 나왔을 때 가장 어렵습니다. 명왕이가 질러푸시가 주 목적인 빌드인데 질러푸시가 살짝 안 돼. 보셨다시피 너무 멀어가지고. 검사 뭐야? 발업을 때려버렸구만. 눈 발업을. 저기 무탈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한 번 더 공격을 가볼게요. 아, 이 빈집이 위험한데. 빈집 안 들어오네. 이때 사실 빈집 들어오는 게 조금 위험하거든요. 아니, 또 빠졌다. 그러니까 질럿을 가는 거는 끝내겠다가 아니라 소모조언을 하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정찰을 하면서 볼 겸. 볼 겸 소모전을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건물이라도 깨야 돼요, 이럴 때. 머뭇거리고 거리면 건물도 못 깨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망하거든요. 건물 저 뭐 사업이나 발업이나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걸 머뭇거리면 안 돼. 히드라 이제 뽑는 거로 확인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소모전을 하면서 최대한 이제 캥기면서 볼 걸 보고 맞춰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야. 질럿너시는 그러니까 질럿만 뽑고 뭐 멀티머크 우드콘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상대의 또 의도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히드라 리스크대를 깼으니 발업이랑 히드라 발업이랑 사업이랑 늦게 될 겁니다. 잡아주고 또 이제 한번 갈 준비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제 게이트 좀 더 늘려주고 병력 꾸준하게 생산. 이거 히드라 바로 안 됐잖아. 히드라에 대한 한번 깨지니까 그죠? 오 됐다 됐다. 이제 바로 됐다. 하지만 내가 더 빠르지? 네 개 뽑아주고 햄. 이런 거는 그냥 들어가. 울지 마세요.
기손제압 하는 거야, 이런 거. 기손제압. 이런 게 기손제압. 히드라 버벅대잖아. 그리고 빠지고. 게이트 8개 늘려주고, 정찰 쫙. 한번 해주는 거예요? 오, 있구나. 멀티가 있구나. 이러면 이제 긴장 좀 하시고. 멀티가 있어. 딱 큰일 날 뻔했다. 어, 지금 못 밀면 안 되겠다. 타이밍 잡아야 돼요, 지금. 핫템 믿고 타이밍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고 오, 비비들 잘하네. 멀티 나도 먹고. 지금 타임 못 잡았으면 제가 질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 멀티가 없었으면 몰라도. 멀티가 있었기 때문에. 뭐 럴커 나오고 그러면 피곤해지거든요, 저도. 와, 멀티 잘 먹었구나. 큰일 날 뻔했네. 와,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네. 타임 못 잡았으면 적겠는데요? 이거? 해처리가 너무 많고 멀티가 너무 빠른데? 뭐하는 거야, 너는? 생각해보면 하드코어도 좀 어떻게 보면은 쉽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진짜 하드코어가 나는 운영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프로브 3개 동원해서 초반에 승부를 보던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운영을 좀 하고 싶다 자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찔러보면서 상대의 체제를 보고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각선이 나오면 일단 하드코어로 질러 푸시로 게임 끝나는 거는 좀 어려워요. 제 생각엔 그래. 프롭을 많이 동원해도 너무 멀어가지고. 이게 그 제가 이긴 것도 한 끗 차이거든요. 5시 멀티로 확인하고 제때 공격을 가서 이긴 거죠. 그 타이밍 놓쳤으면 제가 제 가능성이 너무 했어요. 상대가 스타팅까지 먹었잖아. 난 9시가 늦은 상황에서 그냥 물령으로 이제 찍혀 눌릴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분도 점수를 올리고 있는 단계 같은데? 1800 같지는 않은데 아닌가요? 저걸 하나 돌려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센스도 그렇고 모르겠어. 정확한 이분의 그 점수 때는 제가 7질럿으로 들어갈까 9질럿으로 들어갈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칠질럿으로 갔어도 됐네. 칠질럿으로 찌르는 게 조금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었겠네. 이제 육링이 더 나오는데, 질럿 두 개를 기다린 게 조금 아쉬웠네요. 판단 미스였네. 어쨌든 들어가서 컨트롤을 좀 잘해야지. 들어가서 저글링이랑 싸울 때는 바로 싸워야 되고, 드론을 찝어야 될 때는 바로 찝어야 되는데, 거기서 판단 못하고 컨트롤 못하면 질럿이 이득을 못 보고 잡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질럿 컨트롤에는 최대한 좀 신경을 써주고, 여기까지 월티를 먹고, 와, 양반 장난 아니네. 두 개를 먹어버렸구나. 어차피 저글링으로 질럿을 막을 수 있으니까. 오, 그리고 늦은 히드라 리스크 덴이었구나. 오, 오해 처리 늘려놨고. 이렇게 먹었네. 여기서도 제가 한 번 더 찌르죠. 게임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모전, 예, 소모전과 정찰 두 가지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커요. 이게 그 스피드업 눌러줬는데 이게 깨졌잖아요. 다시 지어야 되고, 그 시간도 무시 못하고, 다시 업그레이드 눌러야 되고, 그 시간도 무시 못하고. 근데 요멀티는 제가 몰랐어. 두 개가 있는지 좀 깜짝 놀랐어요. 뮤탈을 할 수도 있으니까 찔러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드라가 있나 없나, 뮤탈인지 아닌지. 뭐 심시티 너무 좋아. 이쪽으로 안 들어가죠. 히드라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또 찌르죠. 무조건 찔러야 돼. 계속 기어 나오면 자신감 있게 공1호 그리고 발업이 되면 엄청 센 타이밍이거든. 게다가 히드라 리스크덴을 제가 한번 깼잖아요. 그걸 믿고, 분명히 사업과 발업 둘 다는 히드라가 안 되어 있겠지, 요걸 믿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득을 봤다 싶으니까 정찰을 가서 멀티가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못 잡았으면 위험했어요. 인구수는 내가 많아도 널커가 나오고 지금 드론이 빵빵하고 성큰을 받고 수비를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뮤탈리스크를 좀 괴롭히고 그러면 저그한테 주도권을 확 뺏기거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잘 잡았어요. 원래 그리고 인구수는 토스가 테란한테도 그렇고 저그한테도 그렇고 많아요. 토스가 저그나 테란이랑 인구수가 똑같다 싸울 때, 그럼 못 이겨요. 이기기 힘들어요. 원래 토스가 항상 인구수가 많아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요쪽을 좀 밀면서 타격 줬던 게 컸어요. 이 럴커까지 업그레이드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 히트라 리스크 덴이 깨졌기 때문에. 아까 못 깼으면 이게 됐을 거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스피드업이랑 사업을 누르고 난 다음에 럴커업을 또 눌러야 되는데 엄청 지체됐잖아. 아까 건물이 깨지는 바람에. 그래서 럴커업이 늦었던 거야. 그죠? 5시를 다시 추가적으로 와서 밀면서 해처리 여기랑 여기 두 개 깬 순간 끝났지. 이때는 끝났지. 저그가 피해를 받을 대로 받았고, 자원도 못 먹는 데가 두 군데나 생겼고, 나는 9시 돌아가고, 자원으로 토스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드코어 질럿 러쉬 운영, 질럿 러쉬와 이제 운영까지 한번 보여드렸는데, 또 하드코어 질럿 러쉬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올인을 하실 거면 프로브를 대동해서 가서 싸우고, 예, 올인을 안 하실 거면 질럿만 가서 압박을 하면서 멀티를 늘려가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고맙습니다.